지난 1995년 지방자치시대와 함께 활동을 시작한 대전 참여자치시민연대가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참여민주주의와 인권이 보장되는 시민사회를 목표로 지역 곳곳에서 목소리를 높여왔는데요. 지난 20년의 시민운동의 발자취를 되짚어보는 시민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김승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방자치 20년, 그 세월과 함께 걸어온 시민운동의 발자취. 창립 20주년을 맞은 대전 참여자치 시민연대가 대전 지역 시민운동 평가와 방향 모색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시민운동 대전 참여자치 시민연대가 지역에서 20년을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 민선자치 20년을 맞는 동안에 민선자치가 바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데 큰 역할이 있는 것 같고요. 토론에 나선 권선필 모건대학교 교수는 대전 참여자치 시민연대의 미래 비전과 전략에 대해 집단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직도 현실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 단체나 우리 이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에도 아직 생각이 좀 도달하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편을 해보면서 말씀드린 이런 정도의 어떤 진정한 대화라든가 새로운 상상력을 가지고 제안하는 것, 대담한 활동, 엄청난 실험 같은 획기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제 그 소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종갑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교육선정국장은 진보정당 활동공간을 선점한 시민단체와 진보정당과 경쟁해온 시민단체의 활동에 대해 언급하며 지역당의 협의체를 통한 재결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진보정당들은 분열돼 있고 재결집을 위한 여러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들 또한 내부 민주주의 문제가 해소하지 못한 속에서 분열을 겪고 실제 내부 민주주의 문제가 결국은 그들이 지향하는 바와 연동돼 있지 않았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 주장과 삶의 방식이 일치되지 못하는 속에서 대중으로부터 지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결과로 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성광진 대전교육연구소장은 그동안 교통과 복지, 인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권력 감시 운동을 펼쳐왔지만 환경단체나 노동단체와 같은 확고한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며 조직의 정체성을 더욱 분명히 하고 정책 전문가 그룹을 형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그룹을 만드는 것, 이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너무 지나치게 교수라든가 어떤 전체 전문가를 모셔다가 어떤 그 위원회를 만들자 이런 것보다는 도리어 우리 내부에서 그러한 그룹을 키워나가는 것, 즉 전문가 그룹을 키워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합니다. 박노동 대전발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현재까지 참여연대는 제도화 전략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장성이나 시민과의 소통에 다소 소홀한 감이 없지 않았다며 시민과의 소통과 접점을 확대해 갈 수 있도록 시민 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까 보니까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 그 부설센터로 교육센터가 좀 있습니다만 대전도 그런 NGO 센터에 조례 그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하는 장을 제공해 준다라고 하는 항목이 있거든요. 교육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시민들하고의 어떤 그 접점 그리고 내부의 어떤 그 소통 이런 것들 굉장히 좀 매개해주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그런 쪽을 좀 강화하고 지방정부 권력 감시와 시민자치주의를 목표로 20년을 걸어온 대전 참여자치 시민연대 변화와 개혁을 시도하며 여전히 긴 여정을 남겨두고 있는 시민운동의 꿈은 지역민과 지역사회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CNB 뉴스 김승주입니다.